예. 1875년에 대만을 침공한 지 1년,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1875년에 일본은 미뤄놨던 작전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운요라는 군함을 강화도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운요 사건. 운요를 그린 그림입니다만 여기에 왼쪽에 까만 배를 보니까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 미국 위에 돛대가 있고. 그렇죠. 예. 페리, 미국의 페리가 끌고 왔던 함선이 여기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와, 이거 완전 데자뷰네. 예. 그리고 페리와 똑같이 조선에 통상 교역을 하자고 요구하게 되죠. 거의 상징적으로. 하지만 약간 다른 점도 있어요. 페리와 좀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페리는 무력 시위고 여기는 내리자마자 저렇게 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시원 씨. 페리와 다르게 무단으로 상륙을 시도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 방어 차원에서 조선군이 포격을 했죠, 일본군한테. 근데 그 교전 끝에 결국에 뭐 조선인 35명이 죽고 일본은 그 다음에 좀 물러났었지만은 이걸 빌미로 삼아서 6개월 뒤에 함대 6척을 끌고 와서 다시 조선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력 침공으로 일본은 조선과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은 일본인들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일본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뭐 본인들이 당했던 것과 유사하게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는구나. 쇼인이 주장했던, 요시다 쇼인이 주장했던 정한론이 결국 광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구체화되고 실현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정한론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을 주장하는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면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비롯해서 제2대 조선 통감 손에 아라스케, 제2대 조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을사늑약과 한일병탄 당시 총리였던 카츠라타로, 1894년 경복궁에 남입한 인물이자 아베의 고조부인 오시마 요시마사 역시 이 정한론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아베의 고조부예요? 예.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간이 된 거죠. 정한론이라는 게. 이렇게 일본은 서양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쟁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쟁은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군국주의 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국가와 천황의 목표가 곧 일본, 국민 개개인의 목표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는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격변기였던 메이지 유신 시대를 거쳐서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 사상의 근간을 만들어서 절정을 달하게 됩니다. 결국 대만 침공으로 1차 힘겨루기를 했던 청나라와의 대결은 1894년 조선에서 결판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로 청일전쟁으로 다시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엄청난 우세였습니다. 특히 해군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어요. 전함의 평균 속도도 훨씬 빨랐고 일본의 속사포에 중국의 전함은 5척이 침몰되거나 대패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침몰한 배가 중국에 비해 청나라에 비해서 한 척도 없을 정도였죠. 그럼 이게 그동안 이들이 그 사들인 무기와 전쟁 이런 경험이 합쳐진 결과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청일전쟁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서양의 무기를 기반으로 강력한 무기를 직접 개발하기까지도 했어요. 자체적으로요? 예. 1875년에 무라타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을 순방을 하면서 한 300정 정도의 소총을 가지고 귀국을 했는데요. 그걸 분해하고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1880년에 일본 최초의 국내산, 즉 자국산 제식 소총인 무라타 소총을 만들게 됩니다. 1880년대부터 1886년까지 약 10만 정 정도가 생산이 되었고요. 연발총으로도 만들어져서 청일전쟁에서 일본 육군의 주력 무기로 떠오르게 됩니다. 일본의 압승으로 끝난 이 전쟁으로 배상군과 함께 중국의 영토인 랴오둥반도 그리고 대만, 펑섬까지 넘겨받게 됐어요. 특히 청일전쟁을 치른 후 받은 배상금을 이제 계산해 보면 무려 2억 3천만 양이었습니다. 은으로. 이건 당시 일본의 1년 예산의 4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전쟁 배상금에 맛을 들인 일본은 이제 군민들까지도 합심해서 정부의 대외 팽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